처음 시작할 때가 62kg 정도? 반년 좀 넘어서 한 90kg 넘게. 와.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슬라디오 53화. 이번에는 뉴 제너레이션 정태민 보디빌더를 모시고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태민 선수, 먼저 보디빌딩 팬들에게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에서 보디빌딩 운동하고 있는 정태민이라고 합니다. 정태민 선수에 대해서 제가 우리 사전에 많은 분들, 보디빌딩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질문을 받기도 했고, 저 역시도 정태민 선수에게 궁금한 부분들을 좀 섞어서 시간을 준비했고요. 첫 번째 시간에는 정태민 선수를 먼저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궁금해하신 부분일 거예요. 정태민 선수가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한 거, 아니면은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엘리트 운동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이 많거든요. 아무래도 젊은 나이에 굉장히 훌륭한 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태민 선수, 혹시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하게 된 시기, 아니면 그 전에부터 운동을 한 시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엘리트 체육을 뭐 따로 했던 건 아니고, 이제 그냥 대학교 진학을 위해서 체대 입시 하면서, 체대 입시. 그냥 뭐 보통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축구하고 뭐 이런 게 전부였고, 20살에 이제 체대 입시 하면서 원래 말랐었는데 이제 더 말라졌어가지고 제 친구랑 몸 좀 만들어보자고 해가지고 시작한 게 웨이트였어요. 뭐 건장한 체격이라기보다 오히려 마른 체구셨던 건가요? 그러니까 말랐는데, 네. 이제 그냥 막 엄청 왜소하진 않은 그런, 골격 틀은 좋은 상태에서 마르고 체지방도 적은. 네, 그랬던 것 같아요. 20살 때부터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했다는 거는 뭐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다고 봐도 될까요? 예, 맞습니다. 딱 대학교 1학년 때. 그러면 체육대학을 이제 전공을 하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흔히 대중적으로 알기로 체육대학의 이런 그런 군기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약간 네. 위계질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엄격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와중에 뭐 혹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데 뭐 방해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었나요? 근데 이제 제가 그 학교 생활을 잘 하지는 못했어가지고. 1학년 때부터? 예, 1학년 때부터 잘 하지는 못했어가지고. 예. 그것도 이제 운동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웨이트 트레이닝 받아서? 예. 그래가지고 뭐, 예. 군기에 잡혀 살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또 동시에 이런 질문들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뭐, 보디빌딩에 빠지기 전에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웨이트 트레이닝을 혼자 운동을 하면서, 친구랑 운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흥미가 생긴 건지. 예를 들어, 10에 5, 6명 정도는 사실 웨이트 트레이닝을 혼자 하다 보면은 긴가민가 하기도 하고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흥미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상당 부분 있고, 네. 예, 그래서 PT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정태민 선수는 뭐 운동을 처음에 혼자 뭐 어떤 식으로 배웠는지, 아니면은 누구에게 배우기 시작한 건지, 그런 부분들도 궁금하십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뭐 지금은 이제 따로 코치님한테 코칭을 받고 있는데, 네. 그때 뭐 운동을 하는 방법을 배운 거나 이런 건 여태까지는 한 번도 없고, 그때도 유튜브 영상이나. 20살 때면은, 정태민 선수가 20살 때면은 8년 전이고. 예, 그렇습니다. 8년 전이면 2013년? 2014년입니다. 14년? 예. 그때 뭐 유튜브, 국내 유튜버들이 있었나요? 근데 이제 그냥 영상 찾아볼 수 있는 거 다 찾아보고. 그런 거 따라 하면서, 네. 했던 것 같아요. 예. 그 당시에 운동을. 예. 그러면 또 이런 부분들도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 운동을 하면서 뭐 천부적인 재능을 지닌 분들 같은 경우는 운동을 시작한 지 불과 3, 4개월 만에 뭐 체중이 10kg이 올랐다는, 네. 그런 이야기들도 저는 머슬라디오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정태민, 네. 선수는 어떤 부류였는지 궁금합니다. 그 이제 말라서 시작했는데, 네. 몇 킬로그램 정도죠? 처음 시작할 때가 62kg 정도? 키는 비슷했나요? 지금이랑 똑같아요. 와, 네, 180cm에 62kg이면, 네, 예전에 이런 농담이 있잖아요. 미국에는 약간 보디빌더들 그 비포 애프터 사진 보고 이런 농담이 있어요. 그 전에 나 자신을 먹고 치우고 커졌다, 이런, 네. 느낌인데, 거의 그 정도 급으로 커지신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웨이트 트레이닝 처음 시작하면서 그럼 62kg의 체중에서 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그게 성향이랑 제가 뭐 잘 맞아서 그랬던 건지 모르겠는데, 네. 시작함과 동시에 이제 흥미를 엄청 많이 가져가지고, 예. 약간 그때부터 이제 그냥 모든 거를 제가 몸, 예. 키우는 데다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한 반년 좀 넘어서 한 90kg 넘게 뛰었던 것 같아요. 예, 그때 그 당시에는. 이게 항상 어떤, 네. 종목을 이야기할 때 노력을 많이 하지만 여러분들 재능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운동을 시작과 동시에 사실 그 완전히 잘할 수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예. 운동도 운동이지만 예를 들어 식단에 대한 정보 뭐 이런 부분들을 그럼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한 건지 아니면 단순히 운동이 재밌어서 운동만 하시고 뭐 음식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신경을 안 쓰셨던 건지 아니면 음식부터 내가 몸을 만들어야겠다 각을 잡고 이렇게 좀 준비를 해서 다이어트를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맨 처음에 운동 시작할 때 다이어트를 하진 않았고 네. 그냥 뭐 딱 웨이트를 시작한과 동시에 식단을 하지 않았는데 딱 이제 헬스장 딱 갔는데 이 몸 좋으신 형들이나 예. 뭐 드시는 것 같고 이래서 예. 그냥 또 인터넷 찾아보고 하니까 보충제 같은 거 그렇죠 보충제도 드시고 예. 닭가슴살도 드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생각보다 빨리 이제 식사에다가 이제 예. 단백질 추가하고 이런 건 빨리 했던 것 같아요 본인의 그런 운동에 대한 열의가 어마어마하기도 했지만 몸이 좀 바뀌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식단도 좀 해보고 싶고 그런 생각들이 예 맞습니다 운동 자체보다는 아 몸이 좋아지고 싶다 이런 것들 때문에 식단도 챙기신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예. 그러면은 또 여기서 궁금한 점이 보디빌더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도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거든요 이제 처음에는 그냥 이제 제가 운동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트레이너를 시작했는데 예. 이제 거기서 일하다가 이제 그때 그 센터 위치가 군포였는데 군포 예 거기서 일하다가 이제 맨 처음에 그 헤비급 보디빌더를 본 게 그 신익근 선수님 오. 그리고 그 예. 다음에 본 게 박정수 선수님이신데 예 그때부터 어떤 느낌이셨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정확하게 스미스 머신을 하고 계셨는데 예. 몸이 스미스 머신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박정수 선수님이라면 그 IFBB 현재 예, 프로로 계신 아 스미스 머신만 한 느낌. 네. 그래가지고 네.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네. 마음이 생겼던 것 같은데 네. 이제 완전히 마음을 다 잡게 된 거는 예. 군대에 가서 예. 군대 가서도 이제 제가 계속 그 생각만 나고 몸 키우는 생각 하고 싶다. 그렇죠. 이제 네. 몸이 커지고 싶고 좋아지고 싶은 생각만 나다 보니까. 예. 이럴려면 나가가지고 이제 예. 시합을 뛰어봐야겠다 해가지고 군대는 그냥 일반 사병으로 좀 들어가셨나요? 아 그냥 특임대 들어갔습니다 헌병 특임대 들어갔어요 아, 거기서는 또 운동을 할 기회가 좀 있었나요? 군대를 가면은 사실 예. 일반적인 경우 우리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군대 가서 몸이 좋아지는 케이스가 많은데 보디빌더 분들에게는 군대의 시스템이나 음식들이 맞아요. 굉장히 쥐약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떠셨는지 운동을 잘 못해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뭐 뛰는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많이 안 뛰는 편이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입대를 한 96 이렇게 했는데 이제 96kg 예, 그 전역할 때는 한 80 초반에서 70 후반 정도까지 빠졌던 것 같아요 아, 군대를 통해서 좀 심폐지구력도 많이 늘렸을 수도 있겠네요 아 근데 그렇게까지 많이 열심히 안 했던 것 같아요 아, 뛰는 거를 네. 근손실 날까 봐 네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러면은 아까 전에 그 군대 이전에 그런 헤비급 바디빌더를 처음 보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네. 군대를 전역했을 당시에 그럼 나이가 혹시 어느 정도? 23살입니다. 23살 이때부터 뭐 본격적으로 보디빌딩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사실 그 국내 헤비급 바디빌더를 실물로 본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이지만 뭐 보디빌딩을 좋아하다 보면은 세계 최고의 선수는 어떤 선수가 있을까 이런 호기심도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해외 보디빌더들에게도 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었는지 처음부터 해외 보디빌더들한테도 관심 많았고 처음부터? 예 그때는 2014년 16년 요사인가요? 예 맞습니다. 피리스가 챔피언에 있을 때 예 그러니까 뭐 지금이랑 크게 다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그냥 그때 뭐 윈클라 예 윈클라 윈클라 뭐 피리스 예 숀 로든 예 이런 사람들 보면 각자 그때만 해도 예. 조금 개성이 있는 선수들이 많았는데 예, 정태민 선수에게 유독 관심이 갔던 정태민 선수가 유독 관심이 갔던 선수가 있을까요? 어떤 스타일의 선수? 그러니까 관심은 이제 괴물 같은 선수들도 많이 가졌고 이쁜 예. 선수들도 관심이 많았는데 제가 되고 싶은 몸은 이제 예. 숀 로든이나 이쁜 몸들 그렇게 되고 싶었어요. 그때 이제 숀 로든도 탑5권에서 활약을 하던 선수였기 때문에 예, 또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자 그러면은 정태민 선수가 본격적으로 보디빌딩 시합을 준비하기로 한 것은 사람들이 사실 정태민 선수에게 하면은 뭐 나바 시합이나 아니면 IFBB 리저널 시합 뭐 이런 프로퀄리파이어 시합을 통해서 정태민 선수를 각인하신 분들이 꽤나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첫 번째로 보디빌딩 시합을 뛰었던 그런 시기와 어떤 시합을 뛰었는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사실 저도 모르는 부분이었거든요. 조사를 하기 전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해주실 수 있을까요? 첫 시합. 첫 시합은 이제 2018년도에 예. 그 나바 WF 노비스 2018년 나왔습니다. 노비스?
18년? 예, 18년 노비스 나갔습니다. 그러면은 보디빌딩 시합을 군대 전역하고 났으면 한 2017년? 2016년 그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한 1년 정도 있다가 시합 네. 나갔어요. 아, 바로 나간 건 아니네요? 예, 바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 그러면은 첫 시합에서의 뭐 본인의 체중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첫 대회 때는 예. 이제 주니어로 나갔는데 78kg였습니다. 시합 노비스랑 주니어를 중복으로 나가신 건가요? 그거는 노비스 그냥 네. 자체 안에 이제 체급이 주니어로 있는 거여서 아 예. 나바 2018년도 예 나바 노비스의 주니어 체급입니다. 그 시합에 제가 알기로 뭐 윤준영 선수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합이 맞나요 제가? 윤준영 선수랑 했던 거는 예. 그 다음에 이제 WFF 유니버스 유니버스에서 예 맞습니다. 아 나바 대회 예 맞습니다. 아, 예. 첫 시합을 준비하면서의 뭐 고충이라든지 뭐 어떤 뭐 동기부여를 해줬던 그런 멘토가 있었을까요? 어 이제 멘토 그러니까 운동적으로는 사실 딱히 없었는데 네. 제가 군대 안에서 사귄 친구가 있는데 예예 예. 이제 지금도 같이 운동하면서 예. 이제 성장하고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군대에서 이제 저 만나고 하면서 운동을 시작했는데 예. 그 친구는 시작하면서 바로 이제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예, 전역했을 때도 뭐 몸적으로 뭐 이런 경력이나 이런 건 저보다 좀 떨어지지만 예. 예, 지식 이런 지식적인 면에서 저보다 훨씬 뛰어나가지고 아. 이제 그 친구한테 먹는 거나 이런 거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아, 공부를 한 친구가 좀 예 맞습니다. 야 사실 뭐 예를 들어 이제 과거의 보디빌더 분들 보면은 뭐 정보들이 좀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뭐 스승과 제자 관계 이런 식으로 네.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정태민 선수는 군대 동기에게 네. 예, 이런 맞습니다. 보디빌딩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서 예. 첫 시합에 대한 그런 결과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첫 시합에는 네. 그랑프리 했습니다. 와 그랑프리. 네, 그랑프리 했고 그러면은 더욱더 보디빌딩을 내가 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조금 예 그때는 예. 그때 완전히 확실했던 것 같아요. 당시 직업은 트레이너셨나요? 예, 트레이너 하고 있었습니다. 아, 나와서 이게 보디빌더로서 사실은 되게 멋있는 직업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도 정말 예. 정말 스포츠로서 봤을 때도 정말 흥미로운 그런 종목인데 사실 보디빌더로서 수익을 창출해서 돈을 벌기라는 게 쉽지가 않은 예. 상황인 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셨나요?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뭐 주변에 이제 같이 일하는 형들이나 예. 봤을 때 막 보디빌딩 자체만으로 이렇게 예. 뭐 삶의 질이 올라가거나 이런 거는 그쵸? 제가 못 느꼈어가지고 예. 그건 알고 있었어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빌딩이 나의 길이다. 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것 같고. 사실 뭐 보디빌딩 첫 시합을 준비하면서 뭐 나바라는 대회 사설 대회도 있었지만 뭐 대한 보디빌딩 협회 대회도 있고 예. 다 대회를 선택했을 때에 대한 첫 번째 그런 기준들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그때 딱 처음 대회 나가려고 생각을 먹었을 때. 예. 제일 이제 인터넷이나 이럴 때 핫했던 분이 예. 손석구 선수님이어가지고 예, 예, 예. 네, 손석구 선수님이 나와 뛰시니까 그냥 아. 저도 나와 뛰어야겠다 생각했었어요. 아. 네. 와 그거 쉽지가 않은데 사실 네. 운동을 딱 시작하면은 내가 여기 단계적으로 밟아 나바라고 하면은 좀 그래도 당시에 슈퍼스타 선수들이 좀 많이 출전을 하는 대회고 물론 주니어로 출전을 했지만 예, 경쟁력이 치열할 것이라는 좀 각오는 좀 하시고 출전을 했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근데 그때도 이제 나바가 세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예. 그냥 그래도 어차피 나중에는 예. 나가지 않을까 해가지고 처음부터 나갔습니다. 180cm에 78kg이면은 조금은 예. 지금의 정태민 선수와 가볍죠. 비교했을 때는 예. 굉장히 좀 볼륨적인 부분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많이 가벼웠어요. 그럼 컨디셔닝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그랬던 것 같아요. 완전히. 예. 그리고 정태민 선수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유가 있거든요. 뭐 컨디셔닝이 좋은 선수들은 생각해보면은 많을 수도 있고 한데 예. 사이즈가 큰 선수들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정태민 선수가 가지고 있는 체형 내에서 근육의 자리 잡힘 예. 이런 부분들을 많이 기대하신 분들이 지금도 많은데 그 당시에도 제가 이제 시합 몸을 봤을 때도 그런 근육이 많이 자리가 잡혀져 있습니다. 어디 한 군데 좀 과한 느낌보다는 예. 골고루 운동을 잘했구나. 예, 그런 느낌들이 좀 강했는데 예. 운동적인 부분에서 이제 예를 들어 뭐 본인이 좋아하는 운동을 강도를 더 높게 한다든지 예. 좀 싫어하는 부분이 있으면 깊이 한다든지 이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알게 모르게 많을 수가 있거든요. 네. 뭐 물론 정말 탑 클래스에 있는 선수들은 싫어하는 부분까지 다 챙기겠지만 정태민 선수의 당시에 뭐 지금의 운동 철학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는 운동을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으셨는지
제가 이제 어느 한 부위가 특출난 데가 없는데 이제 그때 안 좋게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근데 그때 당시에도 그거를 조금 알고 있었어 가지고. 근데 또 막 어디 한 부위를 더 크게 키우고 싶다는 생각은 안 했고 또 제가 이제 추구하는 게 예. 그리고 좋아했던 보디빌더들이 다 조금 균형미 있고 숀 로든이나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분들이다 보니까 예. 어디 한쪽에 집중하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그래도 전체적으로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기 네. 때문에 조금 과한 부위, 뭐 그런 약한 부위 이런 부분들이 없이 골고루 자리가 잡힌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중들은 이제 보디빌딩을 좋아하는 매니아 분들은 사이즈 게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 네. 근데 이제 일반적인 대중들이 봤을 때는 균형 잡힌 몸하고 네. 빈틈없는 몸이 굉장히 조금 각광을 받고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정태민 선수 2019년에도 시합을 뛰셨죠? 예, 뛰었습니다. 네, 2019년에도 시합을 뛰고 본격적으로 정태민 선수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카테고리별로 분류를 했을 때 헤비급 보디빌딩의 미래 이런 식으로 네. 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네, 예. 헤비급 보디빌더는 아니었죠. 처음에 78kg였으니까. 예, 아니었습니다.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좀 사이즈 증량에 초점을 두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막 사이즈를 뭐 엄청 언제부터가 더 키우려고 하진 않았고 예. 뭐 사실 처음부터 당연히 커지려고는 했겠지만 네. 근데 이제 지금도 그냥 매년 시합 체중은 늘고 있어가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체중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제가 키가 있다 보니까 예. 시합 체중이 키 때문에 이제 헤비급 체중이 된 거지 아직 제가 막 사실 헤비급 보디빌더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 네. 180cm라는 키가 어떻게 네. 보면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180cm가 넘어가는 그런 탑레벨의 선수들만 보았을 때도 대기만성형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뭐 30대가 넘어가서 뭐 데니스 울프라든지 네, 예, 군터 슐리어 캠프는 뭐 거의 십몇 년 동안 아마추어는 아니었지만 네. 눈에 띄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사이즈가 증량이 되면서 네. 이렇게 눈에 띄는 경우가 됐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면서 아, 이 보디빌딩의 길이 만약에 정태민 선수가 올림피아까지 만약에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이 부분이 단시간에 이루어지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은 하고 계시겠네요. 예,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매년 시합 체중이 좀 올랐다고 하는데 2019년에는 2018년 첫 시합 대비 어느 정도 체중이 증량이 되셨나요? 2019년에는 한 83kg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아, 차근차근히 예, 네, 올리셨다고 봐야겠네요. 예. 그 부분에서 이제 5kg의 증량이 있는 동안 또 그 와중에 과한 부위나 이런 덜한 부위 없이 그런 전체적인 쉐입이 유지되면서 사이즈가 증량됐다고 보시나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정태민 선수는 이제 2021년에 많은 주목을 받고 이제 스팟라이트를 받았는데 2020년 상반기쯤이었죠. 코로나가 이제 도래를 하기 시작한 네. 굉장히 그 당시 코로나 초창기 때만 해도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거라고는 인지를 하지 못했던 게 코로나에 걸린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국내에. 이건 우리나라랑 상관이 없는 이야기겠구나. 네. 이런 분위기로 좀 흘려갔고 정태민 선수 역시 2020년 시즌을 좀 준비를 했죠. 예, 하고 있었어요. 네.